자, 330페이지 할 차례 맞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보시면은 우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할인 기법. 시험 지문에 가끔 요두개 이런 걸 가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제할 수도 좀 있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또 화폐 시간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비할인 기법. 그럼 가끔 시험 문제에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으로 또 출제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보면은 우선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또 우리 현가, 이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 자, 이 정통적 분석 기법, 그리고 어림, 세법,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 보시면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인 여기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단순 회수기간법, 줄여서 우린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자, 그럼 단순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단순 회수기간법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거든요. 자, 영년. 영년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 그러면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자, 이때 1년 차에 1억 원. 자, 1억 원이 돈 들어왔고요. 또 2년 차에도 1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 차에도 1억 원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이 4년 차에도 1억 원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 3년까지면 3억 되죠. 3년 소요돼. 이것을 단순 회수 기간. 그러면 이 단순 회수 기간법에서는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 자,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이 설정한 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어떻게 돼요? 짧다. 그럼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은 5년인데 투자안의 회수 기간은 3년. 짧으면 빠른 시간 내 투자 금액을 회수하니까 이때는 투자를 채택을 해요. 그런데 우린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은 5년인데 투자안의 회수 기간은 10년이다. 여기 길면은 미리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너무 커요. 이때는 우리는 투자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순 회수기간법.
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현가는 뭐죠? 현가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이걸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해요.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 1억은 1억보다 작아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그럼 3년까지 해봐야 3억 안 돼요. 그럼 4년까지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현가를. 단수는 생략해도 되지만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할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죠. 그래서 현가 회수 기간법은 우리 17회, 19회 시험 우리 두번 출제를 했어요. 두 번. 자, 이 현가 회수 기간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단순 회수 기간법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야 돼요.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인데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회계적 이 수익률 개념이 또 중요하죠. 24회 시험은 또 요걸 또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회계적 수익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연평균 순이익,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자,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우리가 투자한 금액,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것을 회계적 수익률입니다. 회계적 수익률이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이 수익률과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회계적 수익률이 이렇게 커요. 자,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는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더 회계적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상에 기입된 이 수입과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적 수익률법도 우리가 요두 가지 정통적 분석 기법 33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331페이지 나오는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세후 소득 기준입니다. 우선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선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세후 소득. 그리고 또 전체 투자 기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전체 우리 투자 기간을 의미하죠. 자,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우리 반영하고 있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 2년 전에 반영하지 않는다로 출제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순 현재 가치법이 있습니다. 자, 순 현재 가치법을 순 현가법
NPV법인데 시험에 우선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매년 한 문제 출제하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순현재 가치법 NPV법입니다. NPV법. 자, NPV법을 우선 의미하는데 개념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이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순 현재 가치를 순현가인데 약으로 MPV로 사용하죠. 그럼 순현재 가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이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이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 I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이렇게 빼준 것을 순현재 가치다. 항상 우리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 명심하고 이 현금 유입을 또는 우리 수입이라고도 하고 현금 유출은 우리가 비용을 의미하겠죠. 자, 이 현금 유출은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이다. 자기 자본. 여러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이다.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현재 가치로 우리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자본 비용이죠. 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이 자본 이 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우선 사용을 한다. 자, 순현재 가치인데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진다. 왜? 이걸 알아야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요 수식은 매년 출제되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 될 수식. 자, 이때 단일 투자안, 투자안이 하나다. 또는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 투자안이다. 이 단일 투자안이나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 우리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가 중요하죠. 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0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린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합니다. 투자를 채택하고, 우리가 이 0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가 크니까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순현가법에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러분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좀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 한 투자안을 정하면 나머지 투자는 배제시키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죠.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기본적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우선은 이 얘기겠죠.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 원이다.
A 투자의 순현가가 1억이고 B 투자의 순현가가 2억이다. 두 개를 더해주면은 3억이 되거든요. A와 B의 투자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이 돼요. 이게 같아요. 즉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가치 가산, 여러분 가산은 합산이라고도 해요. 가치 가산의 원칙 또는 우리는 가치 합산의 원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투자자의 부를 뭐 한다? 극대화한다.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게 되죠.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고 또 순현가법이 통상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 IR법은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순현가의 개념을 우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순현가법을 우선 본 내용입니다. 자, 33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 순현가법을 응용한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수익성 지수인데 수익성은 Profitability Index PI법이라고 하죠. 자,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다.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은데 뭐가 된다?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자,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고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우리가 A, B,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는 꼭네 개를 출제해야 돼요. A, B, C, D. 시험에 이렇게 투자를 네 개를 내요. 자, 이때 순현재 가치 줄여서 순현가가 전부 우리가 1억 원이다. 자, 순현가가 전부 1억 원이면 똑같죠? 자, 이렇게 순현가가 1억 원이면 다 0보다 커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다 투자를 채택을 다 하는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어렵죠. 다 똑같으니까. 이때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자, 투자 금액 I 이게 다를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A 투자는 5억을 투자했다. B 투자는 10억을 투자했다. C는 15억을 투자했다. D는 20억 원을 투자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자, 이렇게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뭐를 적용하자?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자. 그러면은 이때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 PI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평가를 현금 유출의 평가로 나누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이를 기준.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0이 아니다.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0이 아니라 뭐를 기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가 크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은 수익성 지수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B 한번 구해 볼까요? B. 자, B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는 얼마? 자, B의 순현가는 지금 얼마? 1억인데, PV에서 I를 뺀 건데, I 투자 금액이 얼마죠? 10억.
그러면 PV는 얼마? PV는 10억에 1억을 대주니까 11억 원. 11억 원이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수익성 지수는 얼마다? PV 10 1억 원을 투자금에 10억 원으로 나눠주면 얼마? 1.1이야. 1.1이 나오는 거야, B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 D를 구하면은 순현가는 1억인데 PV에서 I, 이게 20억이죠. 요거는 1억인데. 그러면 넘어가면은 PV는 21억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또 수익성 지수는 우리 PV 21억 원을 I 20억 원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오죠? 1.05가 되죠. 요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순현가, 순현재 가치,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똑같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초기 투자금의 I가 작을수록, 자, 초기 투자금의 I가 작다. 그럼 얼마? 20억보다 10억이 작죠. 작을수록 뭐는 수익성 지수는 1.05보다 1.1이 커요.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뭐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 한번 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B 투자니 A, C, 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하냐. 그래서 B가 다른 투자한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다른 투자한가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써요. 다른 투자한가 비교할 때는 상대적. 그래서 상대적 뭐를 수익성을 측정하는 게 바로 뭐다? 수익성 지수법이 돼요. 자, 333페이지에 바로 이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33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수익률법이 나오죠. 자, 내부 수익률법. 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 IRR 법이라고 하죠. 자, 개념은 자,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은 이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을 자주 출제해요. 시험에는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을 자주 출제한다. 자, 그럼 내부 수익률 개념을 자주 출제하는데, 자, 우선 볼까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자,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I.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뭔다?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항상 뭐가 같다? 요거. 현가. 요거 시험에는요. 미래 가치로 많이 내거든요. 항상 투자의 판단이 현재 시점. 요걸 서로 뭐죠?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법에는 순현가법과는 달리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든다라는 자, 그럼 같으니까 요건 얼마? 순현재 가치는. 자, 순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요것은 얼마가 된다? 제로.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될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해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눈 건데 서로 같은 것끼리 나누니까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시험 문제 2년 전에 여기 나왔죠. 순현가가 0이다. 순현가가 0이면 PV의 I가 같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 지문을 또 우리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 자,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은 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데 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할 것이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A 투자 내 내부 수익률이 10%다. 자, B 투자 내 내부 수익률이 20%다. 그럼 요거 더해준 게 30%가 되느냐? A와 B에 우리는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느냐? 30%가 안 되죠. 뭐20몇 프로, 10몇 프로가 되겠지. 그래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 요거 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익률은 두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33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투자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즉,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문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바로 밑에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중고로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문도 3년 전에 또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7페이지 보시면은 어림세법이 나오죠. 자, 어림잡아 얼마? 요걸 묻는 거죠. 자, 어림세법은, 자,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발행하는데, 어림세법 요건 첫 해만 따져요. 투자, 첫 해만 따진다. 투자 첫 해. 그래서 투자 첫 해의 현금 수지만을 우리는 대상으로 한다. 자, 투자, 이첫 해의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는? 우리는 보유 기간 첫 해에 소득 이득은 고려하지만은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어림세법은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또 시험 지문의 개념에서 승수 수익률이 여러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수값이 작을수록 유리해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작을수록 유리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수익률법에서의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인데,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뭐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역수관계다. 자, 이 두 개를 곱하면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곱해서 1이 나오니까 역수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우셨던 현금 수지 측정을 볼 때 뭐 배우겠죠? 조, 순, 전, 후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조, 순, 전인데 조는 뭐죠? 조, 소득, 승수, 순은 순, 소득, 승수,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여러분 저번 주 배울 때 뭘 봤어요? 조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조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데 조소득은 두 가지 배웠잖아요. 조소득은 뭐가 있다? 가능조소득 또는 유효조소득인데, 이 수익이죠. 분모는 돈이 들어오는 수익은, 수익은 승수 앞에 있는 이 수익은 분모로 와야 돼. 순소득은 뭐의 줄임말? 순소득은 순 영업소득을 줄임말, 순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그리고 또 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요거 들어와야죠. 승수 앞에 있는 게 다 수익으로서 분모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조순 전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이때 요 두 개는 총투자액을 대상, 요 두 개는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에다가 뭐를 대준 거죠? 타인 자본을 대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인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 대가를 지불하니까 뭐만? 요거는 필요 없지 이제. 자기 자본, 요 두 개는 자기 자본을 대상으로 구합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뭐죠? 지분 투자액이죠.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입니다. 왜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로 넘어올 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 그럼 시험 문제에 24회 같은 경우, 24회, 26회는 요걸 바꾸죠. 총은 뭘로? 지분으로. 또 지분은 뭘로? 총으로. 말을 바꿔서 출제해요. 24회, 26회 또 그렇게 출제했죠. 말을 잘 바꿔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역수관계를 또 따져야지. 역수. 자, 역수는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 자산 회전율입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 총자산이 총 투자한 금액인데, 이 총 투자한 금액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죠.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조소득이 2억이면 이게 얼마죠? 총 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5년 소요되는 거죠.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인데 순수익,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는데, 그래서 순소득승수를 뭐죠? 총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순소득승수를 우리는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해. 어디가 커요? 요두개 비교했더니 조소득승수보다 뭐 순소득승수가 크다. 2년 전 26회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 총투자한 금액에서 대출금 타인 자본을 뺀 자기 자본이 5억이다. 자, 5억인데 세전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뺀 세전 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이면 얼마? 몇 년? 10년. 지분 투자액 5억을 세전 현금 수지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는 의미죠. 그럼 요거의 역수는? 자, 역수는 지분 배당률. 요거는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고, 자, 또요 역수 순 소득승수의 역수는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하고, 자, 요 역수는, 자, 지분 투자에 5억에서 세전에서 세금을 납부해서 세후는 2,500만 원이다. 자, 2,500만 원이면 얼마? 회수한데 20년 소요돼. 어디가 커 또? 2년 전 정답이었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큰데 2년 전엔 부동을 반대로 출제했어요. 역수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또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죠. 자, 시험 문제 요 역수 관계 잘 보는데 올해는요 여기가 중요해. 올해 시험은 요두 개가 좀 중요해. 올해 시험. 요두 개에서 원래 정답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두 개를 올해 시험에 신경을 써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림세법 한 문제 또 출제되는 범위인데 잘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의 비율 분석법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